카라바오컵 준결승 맨체스터 더비 스포티비 나우. 자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스타팅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배윤아, 켈시, 문정원, 정대영, 박정아, 수비 전문 리베로 임명옥 선수가 스타팅 오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마서르 원정팀 KGC 인삼공사 센터 염혜선, 레프트 최은지, 센터 한송이, 라이트의 디오프, 레프트 고의정, 센터 박은진, 수비 전문 리베로 오지영 선수입니다. 이영택 감독의 후반기 전략에 큰 차질이 있을 텐데 일단 1세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 켈시 손 맞고 떨어집니다. 자, 가볍게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박정아가 서브합니다. 잘 떨어졌고 왼쪽으로 달리는 최은지 잡을 수 없습니다. 손 맞고 안쪽 박은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오늘 경기 첫 득점을 서브로 올립니다. 박은진 9-8 올라갑니다. 반격 준비. 캐시 왼쪽! 타점 잡아서 때립니다. 자, 지금 공격은 상당히 좋거든요. 네. 타점도 제대로 잡혔고 스윙 스피드도 상당히 좋았어요. 9-9 동점. 자, 높아요. 다이렉트 킥! 베이러! 손쉬운 득점 중에 하나. 머리 위쪽 정확하게 달립니다. 최은지 다이빙 디그. 문정아 공중에서 페인트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이고은 선수가 거의 남자의 버금가는 다이빙을 했어요. 몸이 거의 후라이에서 다 바닥에서 다 떠서 좋은 수비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득점에 연결을 했죠. 중앙으로 잘 잡았어요. 다시 이고은 오픈 스파이크 블록아웃. 오른쪽 코너 어택 라인을 넘어서 언더인드 토스. 최은지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오늘은 최은지 선수가 1세트 초반부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염혜선 문정원 쪽을 겨냥했고요. 비석공 몸을 날려서 커버를 냈습니다. 디우프 있어요. 하이볼 염혜선 왼쪽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세 번의 공격 시도 갑니다. 2단. 자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염혜선의 선택은 오른쪽 이동 공격 뚫어냅니다. 디오퍼 다시 문정은 페인트 이것마저 살려냅니다. 쳐냈습니다. 와, 길었던 랠리 득점의 주인공은 디오퍼. 디오퍼의 대각선 서브 빠르게 뛰어줍니다. 박정아도 푸시 올라갑니다. 제자리에서 스파이크 중앙 백어택 디오프가 뚫어냅니다. 다시 역전 성공. 떨어지는 서브 어렵게. 다시 인삼공사의 찬스볼 중앙에서 뜹니다. 캐시의 반격. 아, 잘 막았어요. 다시 중앙으로 배우나 최은지 공격 자세를 접습니다. 이더 패스 파이팅. 지금도 최은지 연타로 박정아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17-17 동점. 지금은 뭐 박정아 선수가 길게 보고 아주 가볍게 잘 때려서 끌어내리지 않았거든요. 예. 아 정말 먼 거리를 순간적으로 내달렸던 이공훈이었는데 20-20. 리시브도 전세한. 자 공격까지 합니다. 다시 왼쪽 디오프 하이볼 스파이크 블록아웃. 오른쪽 자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뒷걸음질 토스 디오프 미라클 득점. 긴 서브 오른쪽 켈시 직접 커버를 했습니다. 디오프 자 공격도 갑니다. 들어갔어요. 아 연속해서 이런 득점을 보여줍니다. 23-20 석점차. 켈시 아 더 빠르게 낚아챕니다. 켈시의 서브는 어떨까요? 2점차. 고의정 오랜만에 공격 시도 쳐냈어요. 블록커 스코어 24-21. 흔들리는 리시브 중앙에서 백어택. 아, 디그 잘 됐습니다.
보이죠? 다시 한번 쳐냅니다. 1세트를 KGC 인삼공사가 가져갑니다. 볼은 떨어졌지만 지금 정대영 선수하고 라이트의 문정원 선수가 브로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고희승 선수가 부담이 덜하죠. 엎어지면서 리시브 했고요. 디어포. 아, 이중 동작도 이겨냈습니다. 켈시 푸시. 또 디어포. 아웃입니다. 수직 운동이기 때문에 높이도 떨어지죠. 고희정 어택 커버 잘 이루어졌습니다. 디어포 각도가 없어요. 3단 처리 실패. 자, 포인트 범실이 됐습니다. 디오프의 높이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4대2 두 점 차. 이번엔 높게 스파이크 차단합니다. 가로막기 득점. 스파이크 서브. 하이볼 다시 차단합니다. 가로막기 득점. 자, 날카로운 서브로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두 명씩 항상 가는 그런 그 콤비 브로킹을 지금 계속 도로공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예. 넉점차의 리드 잘 떨어졌습니다. 이하면선 최현지 올라갑니다. 박정아 오픈 직선 최현지 강타 두 번 연속 통하지 않습니다. 배은아 중앙으로 길게 잡고 때려봤던 배은아인데 최현지 선수의 왼손에 걸렸습니다. 9대 4. 디오프 백어택 네트 근처입니다. 주먹으로 박정아 오픈 다이렉트 김수건 위치로 떨어집니다. 고민재 리시버 흔들립니다. 벤치 근처로 결국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디오프의 오픈 어깨 너머로 뛰었어요. 켈시 직선 터치아웃입니다. 고민재 서브 직선 중앙 백어태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켈시 이선우 하유리 박정아 스파이크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려보냅니다. 20대 10 빠른 템포 백비 속공 나은진의 득점. 나은진 서브도 좋아요. 높게 캐치 백어택 살짝 벗어납니다. 8점 차에서 박은진의 서브 이동 공격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오른쪽 대각선 예선의 득점 자,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캐치 높게 점프를 합니다. 23대 15 이고은도 긴 서브 오른쪽 런입니다. 아, 살포시 집어넣습니다. 이선우의 서브 높아요. 오른쪽 켈시 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고은 세터가 켈시에게 엄지척을 보여줍니다. 세포인트 한국도로공사 싱글핸드 토스 반대로 돌려놨어요. 사이드라인 아웃됐습니다. 오른쪽 켈시 아, 잘 살렸어요. 공격은 할 수 없습니다. 이고은 짧게 석공 네트 플레이 제자리 점프 정면에 박은진이 있습니다. 문정원 뚫어냅니다. 2세트의 마지막 득점 문정원. 이번 2세트 한국도로공사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면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이제 3세트 시작합니다. 고회전 서브 이고 오른쪽 돌아서 들어갔던 배우나 어렵게 넘깁니다. 다시 배우나 수비 커버 한 송이 각도를 내봤습니다. 범실 1대0 이선우의 리시브 둔탁합니다. 타이밍 맞지 않았어요. 다시 점수를 내줬습니다. 염혜성 중앙 쪽 디오포 문정원 때립니다. 좋은 수비 그러나 2단 연결 실패. 대각선 서브 올라갑니다. 들어박습니다. 배우나 쇼다운 득점. 아, 지금은 뭐 배우나 선수의 왼손에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정말 그림 같은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길게 이선우 잘 버팁니다. 오른쪽
이건 켈시의 공격 가로막기 득점 한 속에 이건 뒤로 돌려줍니다 백어택 박은진이 마이볼을 외쳤습니다 띄우고 짧게 에이킥 단독 걸어먹기 5-3 한송이의 서브 오른쪽 다시 차다 이번에 티오퍼 자 수비의 시점은 브로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그러면서 1-5에서 5-4를 만들었어요 5-4 한송이 짧게 떨어집니다 켈시 오른쪽 또 막습니다 블로킹 한송이 무회전 서브 점토스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박종아의 공격도 범실입니다 11-10 한점 차 전세현 중앙 백어택 엄청난 타점입니다 네 지금 리듬 좋죠 예. 들어가는 타이밍에 볼 때릴 때 임팩트 할 때 그 시차가 군더더기 하나도 없죠 예. 박정아의 목적 다 높아요 임명호 켈시 하이볼 스파이크 득점 12-11 지금 본격적으로 뛰고 있는 3세트 하지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네트 근처 커버가 됐어요 켈시 준비하고 쏩니다 이번에도 바닥을 때립니다 박정아 떨어집니다 밀어넣기 득점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석점차 리드 18-15 흔들리는 리시브 아웃이에요 3단도 실패 계속 연속되거든요 22-17 무회전 서브 둔탁해요 짧게 끊어서 갑니다 문정은 좋은 수비 박정아 스파이크 손끝을 보면서 때립니다 그냥 벗어났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브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정아 이번엔 낮고 빠른 공격 중앙에서 때립니다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고의정의 서브를 그러나 범실 이영택 감독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받아서 올립니다 백어택 이번엔 아웃입니다 공격 범실 지금 5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중앙쪽 만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여배사는 서브 넘기지 못하면서 이번 세트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25-25 차 2세트에 이어서 3세트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내리따냈습니다 이고은의 서브 자, 흔들렸고요 띄우고 짧게 그리고 기습적인 3단 띄우고 때립니다 4세트의 첫 득점도 켈시 페인이 담당합니다 서브다 배우나 짧게 속공으로 갔어요. 그러나 빗맞습니다. 어느 한 선수가 크게 사인을 해야 되겠죠. 예, 서브 포인트로 이어갑니다. 4세트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자, 인상공사는 지금 서브 리시브가 안 되니까 지금 선수를 계속 교체하면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잖아요. 예. 대어프 힘이 완전히 실리지 못했습니다. 문정아 도약하면서 스파이크 추가 득점. 오른쪽 이동 공격 들어박습니다 박정아 지금도 확실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긴 서브 중앙 백어택 블로킹 또 블로킹 뭐 지금은 뭐 도로공사가 상대 인상공사의 패턴을 예. 다 읽고 있어요 특히 지금 블로킹이 지금 계속 포인트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임명호 가다듬습니다 이다펜스 파이팅 들어갑니다 이고은의 득점까지 10-3 7점 차로 달아납니다 긴 서브 들어올리는 수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서브 득점 더 달아나는 한국도로공사 자 그러면서 또 문정은 선수가 서브가 계속 때리면서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예. 정재 서브 박재에 맞춰서 때립니다 그러나 가로막습니다 블로킹 중앙쪽 백어택 살리지 못합니다 블로킹
22-12 10점 차. 자, 박정하 정대영 선수의 어떤 그 브로킹 높이가 만만치 않죠. 하예진 선수가 전이 높이 강화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부진은 쫓아갑니다. 이선호 대각선. 박정하 선 맞고 떨어집니다. 두 선수 사이로.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박정하 앵글샷. 이번엔 살렸습니다. 바로 공격 전환. 연타. 이거 온 박정하 레프트 공격 길게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블록아웃. 24-13 한국도로공사의 매치포인트. 중앙 백어택 마지막에 터치아웃. 여전히 한국도로공사의 매치포인트. 만들어갑니다. 박정하 밀어넣기. 코트아웃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이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귀중한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중위권 싸움에 불을 지핍니다. 카라바오컵 준결승 맨체스터 더비 스포티비 나우.